네, 안녕하세요. 유닛 4 보어의 이해. 네, grammar checkup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번 볼게요. 다음 보기와 같이 문장에서 주격 보어의 밑줄을 긋고 우리 주격 보어가 뭔지 파악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한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The hardest thing for me. 여기까지가 주어죠. 그럼 동사는 is. 그럼 주어, 나에게 가장 어려운 일, 그것은 뭐다? 그것에 대한 설명. To beat him, 그를 이기는 것이다. 그를 이기는 것. beat라는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beat는 그말 자체로 패배시키다. 패배시키다. beat, 누르다요. 패배시키다. 누구를? 그를. 그를 패배시키는 것. 즉, 내가 이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에 대한 설명이 비동사 다음에 나온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럼 1번 한번 볼게요. He looked. 그는 보였다. 그러면 그가 보였다. looked가 동사죠? 그 다음에 surprised. 누가 놀란 거죠? surprised. 논란인데. 그가 놀랐죠? 그래서 surprised. 아, 이게 바로 뭐다? 보다. at the news. 그 뉴스에. 그 소식에. 그럼 뭐그 소식에 논란. 이게 전체가 다 보호의 역할을 할수 있는 거고요. 특별히 여기서 진짜 보호를 한번 찾아라. 진짜 핵심적인 뭐냐? 여기 surprise가 될수 있는 거죠. look 플러스 형용사 주격보호 surprise. 그는 참그 뉴스에 놀란 것처럼 보였다. 2번, a little girl sat. 자, 어린 소녀가 앉았다. talking 말하면서 누가 말하고 있죠? 어린 소녀가 말하고 있죠. 주격보호는 talking to her brother가 되겠습니다. 3번, freedom is, 자유는요, 자유는요, is, 무엇이다, what makes the world a better place, what plus 주어든 동사인데요, 뭐만 하는 것, what이 이끄는 명사절인데, what makes, 만드는 것이야, 뭐를, 세계를, world를 어떻게, better place, 더 좋은 장소로. 여기에서 주격 보호는 what이 이끄는 명사절 전체가 되죠. 자, 자유라는 것이, 세계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야. 자유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여기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make 목적어 플러스 여기에서 목적 보호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make 명사 명사라면 A를 B로 만들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4번 갑니다. One way to learn to swim까지가 주어인데요. 수영을 배우는 한 가지 방법, one way, 한 가지 방법 to learn, 배우는, to swim, 수영하기를 배우는 한 가지 방법 is to jump, 뛰어드는 것이다, in the water, 물 속에. 그럼 수영 배우는 방법보다 to jump in the water, to jump in the water가 주격 보어, 주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My hope is, 나의 희망은 is, 비동사 다음에 나오는 거. That this project will motivate everybody. 이 프로젝트가 모든 사람에게 좀 동기를 부여할 것. 이것을 내가 희망한다. 바로 나의 희망에 대한 설명, is 다음에 나오는 대절 전체가 명사절로 쓰이면서 주격 보호가 됐습니다. 6번 볼게요. Our photography, photography club. 아, 우리 사진 클럽은요, is to meet. 만나기로 되어 있다. 자, 원래 여기 비트 용법인데요. is to meet, 만나기로 되어 있다. 예정이죠. 그런데 우리 사진 클럽이 meet, 만나는 거죠. 주어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격 보호가 to meet at the park at 3 a.m. 3시에 공원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7번 보입니다. My biggest challenge in life. 나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가장 큰 도전, 어려움, 이런 것은 뭐냐면요. It was 뭐였다? Overcoming, 극복하는 것. 동명사로 목적 주격 보호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나의 그 고소공포증, fear of heights. 그래서 고소, 높은 곳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것들 극복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해서 주격 보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B번에 1번, I was shocked. 자,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자, 보세요. 나는 shock, 충격을 받았습니다. To find, 뭐뭐 하고서, 뭐 감정을 나타내는 그러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나오고, to 부정사가 나오면 그
감정의 원인이 된다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To find my bag. 자, 뭘 발견하면서 my bag이 자, 가방이요. 자기가 도난을 할까요? 도난 당할까요? 도난 당하죠. 당하는 것은 수동입니다. 그래서 my bag is stolen. 도난 당한 것을 발견하고서. 그래서 stolen. 수동의 의미 과거 분사 꼭 기억하세요. 수동의 의미 과거 분사. 자, 2번 I heard. 나는 들었다. 그가 말합니까? 말 되어집니까? 말하죠. Talking with Janet. 그리고 정답은 talking이죠. 내가 들었어. 그가 말하는 거. 누구와? Janet과. 언제? The other day. 다른 날. 3번. Social networks help. 사회, social network. 우리 보통 SNS라고도 얘기하죠. Social network는 도와준다. People, 사람들이. 자, help 목적어 뭐가 나온다 그랬죠? 동사 원형 또는 투정사. 정답은 find. 사람들이 발견하더라. 뭐를? Job, 직업을. More easily. 더 쉽게 말이죠. 4번 부분, don't let. 자, let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시키다 라는 뜻이 시키다, 허락하다. 아이들에게 시키지 마라. 뭐하도록? 사역동사니까 put, 바로 동사 원형인 put가 나오죠. His head, 그의 머리를 놓도록 그대로 머리에 그려보세요. 어디에다가? out, 바깥에다. 뭐에? of the car, 자동차에. 뭐에? 자동차에 뭐? window, 창문 바깥에. 굉장히 쉽죠? 순서대로 착착착착 연결해가면 이해됩니다. She wants, 그녀가 원한다. Him, 그가. Want, 목적어, to 동사원형 나와야 됩니다. Want, 그가 뭐하기를? 바꾸기를. His job, 그의 직업을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말이야. As soon as possible, 여러분 꼭 외워놓으세요. 가능한 한 빨리. 7번, 6번 갈게요. Have you ever seen?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경험입니다. Ever가 들어가면 바로 현재 원래 경험용법이죠. 본 적 있니? The mountain, 산을. 자, 산이 눈으로 덮여 있습니까? 자기가 덮습니까? 덮여 있죠. 수동의 의미 covered with snow가 됩니다. 자, 7번 갑니다. I couldn't make myself fully. 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죠. 나 자신을 이해하도록 만들 수가 없다. 그래서 understood가 됩니다. I couldn't make myself understood. Fully, 완전히 이야기할 수 없다. 즉, 프랑스어로 내가 충분히 이해시킬 수가 없었다라는 내용이죠. 8번, a barking dog caused, 이 짖는 개죠. barking, 아니 뭐뭐 하는 이죠. 짖는 개는 caused him, cause, 발생시키다, 야기하다. 그러하여 뭐하도록 해? to wake up, cause a to 동사 원형,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earlier, 더 일찍, than expected, 예상했던 것보다. expect는 기대하다, 예상하다죠. 예상보다 더 일찍 일어났죠. 왜? 개가 짖어서. 4번, 과로한의 동사를 이용해 다음 문장 완성해라. 자, 볼게요. 1번, we had, 우리는 시켰죠. our baggage가, 자, 우리의 짐입니다. baggage, 우리의 짐이에요. 자, 짐이 자기가 혼자 날을 수 있나요? 날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carried, C-A-R-R-I-E-D, carried라는 과거 분사가 사용됩니다. by a porter. porter는 짐꾼입니다. porter. 2번, she sat, 그녀가 앉았다. newspaper 하면 신문을 읽으면서 앉았겠죠. 능동이죠? 그러니까 reading이 되죠. reading the newspaper in the living room, 거실에서. 3번, I saw, 나는 보았다. 뭘 봤냐? a wall, 벽을 봤습니다. 벽이 with 아이들의 drawing 그림입니다. 아이들의 그림, drawing이 그림인데 그림으로 자기가 덮습니까? 덮여집니까? 벽이 덮여지죠. 수동이죠. covered with the children's drawings. 4번, the country's army stood. 자, 그 나라의 군대가 stood, 섰다. 근데 여기 prepare라는 말이 나오죠. prepare. 서 있는데 어떤 상태로? 준비한 상태로 준비되어진 상태, 전쟁을 위해서 준비된 상태로. 그래서 prepared가 되는 거예요. prepared. 전 준비된. 군대가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prepared for war at all times. 언제나 항상 전쟁 준비가 돼 있었다라는 거죠.
5번, I have noticed. 내가 알아차렸다. Her. 자, notice는 지각 동사예요. 알아차리다. 그녀가 뭐한 거? Where. 입고 있는 것을. That everything is wear the same clothes. 자, 5번이죠. 똑같은 옷을. The same clothes day after day.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걸 내가 알아차렸어요. Notice her. 목적어 나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동사 원형. 물론 ing 나와도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자, 6번. She made me. 그녀가 나에게 뭐 했다? Believe. 믿게 만들어서 내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make 목적어 능동이니까 believe라는 동사 원형 나와요. 뭘 믿어요? Everything is going to be fine.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라고 믿도록 만들었다. 7번. Most schools, 대부분의 학교들은 don't permit. Permit는 허가하다, 허락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허락하다, permit 나오고 목적어 to 동사원형 나옵니다. 학생들이 to use, 사용하도록, 그래서 to use their phones at school, 허락하지 않는다. 8번, you should keep the windows. 자, 창문이 자기가 혼자 닫을까요? 닫혀질까요? 닫혀지겠죠. 그럼 너는 반드시 keep, 유지해야 된다. 뭐를? 창문을 어떤 상태로? 닫혀진 상태로. 창문을 닫아라는 얘기죠. Close. When the air conditioner is on. 자, 우리 냉방기가, 에어컨이 on. 켜져 있을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So closed라는 과거 분사. 즉, 능동은, 동사 원형은 ing. 그리고 수동은 과거 분사를 사용한다는 것.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grammar checkup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어휘와 문장 구조들도 생각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생각의 흐름들을 잘 이끌어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과연 여기에서는 능동에 사용되느냐, 수동에 사용되느냐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만 하면 충분히 정답도 맞추고 정확한 의미 파악도 가능합니다. 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